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이스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윤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위주얼 고주얼은 수요일 시간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가 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함께하고 있죠.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월가의 뜨끈뜨끈한 핫 이슈 정리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하고요. 목요일에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체크해봅니다.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각각 3개업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 이야기를 쭉 나눠봐야 될 텐데, 제가 또 맨날 개인 채널 얘기하는데 댓글에 네네. 이 미주얼 고주얼을 보시고 저의 팬이 되셨다는 또 싱가포르에서 누군가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네. 네네. 제가 네네. 이름을 기억하는데 조나단. 조나단님 반갑습니다. 조나단님이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 이제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미주얼 고주얼로 미국 주식을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재밌고 또 신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는 종목 알려드림인데 오늘 주제를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 여자아이 이야기하면서 툰베리 툰베리 양 그 이제 관련해서 이제 툰베리 양도 이제 여기에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이야기 좀 풀어볼까요? 예, 우리 교수님이 그 툰베리 양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연초에 맨날 스케줄 데리고 가는 게 있습니다. 연초에 제일 먼저에는 CES 얘기하고요. 라스베가스 가전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보스 포럼 하고요. 조금 이제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되면 이제 또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디트로이트요? 디트로이트 모터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요. 다보스 그리고 이제 그 전주에 있었던 보면 이제 그거 하나 빼먹었는데 JP모건에서 헬스케어. 아,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거 매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보스 포럼을 얘기해 드리는 게겠는데 다보스 포럼 하면 약간 딱딱하잖아요. 그쵸. 뭐 대통령 들어오고 높은 사람 들어와서 이게 주식이랑 하기에는 약간 버거울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걸 아주 제가 쉽고 정확한 개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에도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미국 그 스위스 날짜를 보면 화요일부터 이번에 주말까지 열리거든요. 근데 한 7개, 8개 주제가 있는데요. 요 앞에 리스트 먼저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다보스 포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관심 있고 세상이 성장이 유지가 가능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곳에 전체적인 어떤 큰 모토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지난주부터 그리고 전부터 계속 나왔던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지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7가지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지역 간의 불균형 등등등 해서 7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 분노하는 연설, 툰베리 연설 많이 보신 분 계시고 저희도 한번 들어드렸는데 그분이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전 세계 지도자들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피해를 줬다. 우리의 앞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뺏었다. 그러냐면서 환경을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메인 연사 중에 하나로 나온 거 되겠고요. 그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도 먼저 나오고 있고요. 바로 어저께 이제 한국 시나리오 보면 어저께 첫날 얘기해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블룸버그나 이런 거에서 영상을 20몇 분 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난 UN에서의 연설만큼 아주 흥분하고 화내지는 않았는데요. 역시 뭐 딱 말하는 거면 엄청 똑똑한 여자. 예,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어저께도 또 한번 세상의 어떤 그 환경 때문에 환경을 유지 못한 것들 때문에 자기네가 삶이 핍박해 주기 이런 걸 또 강조했거든요. 그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아주 강조한 것이 어저께 되겠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가 이 1년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테마, 새로운 어떤 핵심 경영이면 경영, 투자철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ESG 투자란 것에 대한 개념을 오늘 설명드리겠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보스 포럼도 그렇고 점점 사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실천해 둬야 될 문제고 이게 사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나라 전 세계 지구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도 이미 우리 시장에는 관련한 ETF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ESG 투자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예전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 모토였고요. 하나 도덕에 불과했다 그러면 이제는 사회 운동이 됐고 진짜 주식 시장 그리고 경영에
현실이 된 것이 ES 투자의 원년이 작년 하반기부터였고요. 네. 이제 이제 본격화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E는 환경이 되겠고요. G는 거버넌스니까 투자 철학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경영진의 어떤 준법성 이런 것이 되는 것이 G가 되겠고요. 소셜이 약간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셜 미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회적. 네,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어떤 철저한 제공,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거 마찬가지 되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사람을 뽑을 때 요즘 작년부터 많이 했던 젠더 갈등 있죠. 남성, 여성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해외에서는 유색 인종에 대한 그런 것들 하면 안 되고요. 그 차별 주면 안 되고 가장 큰 것 중에 핵심은 여러분들이 사업하신다고 하다 보면 저임금을 쫓아서 싼 나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인도에 가거나 뭐 베트남에 가서 지금 주 40시간이라 60시간, 70시간 일하고 있죠. 그거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무기하고 환경 파괴하고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기업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에 하나의 무브먼트였는데 이게 현실이 된 거가 되겠고요. 네. 그 핵심적인 계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블랙락의 래리 핑크 회장이 정확히 적시했거든요. 앞으로 특히 환경이나 이런 것들 탄소 배출 25% 이상 매출을 하는 기업은 투자해서 아예 올해부터 빼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ESG 인베스먼트가 작년부터 올해 이제 현실화됐고 그것이 자산 운영 평가에 상당히 어떤 큰 분기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ESG 투자 관련된 ETF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니 뭐 이런 환경 관련해서 관련한 운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투자인가 하면서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자꾸 순서를 이쪽으로 예, 넘기려고 예, 하네요. 네. 제가 잘 알지만 우리 여동 앵커께서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 훨씬 더 좋아하시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는 50대 50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중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ESG가 그럼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그래프 하나만 잠깐 네,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그래프 복잡할 게 없고요. 이건 뭐 주가 간에는 거 아니니까 이 화면 봐야 잡아주시고 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우리가 매년 매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네. 컨퍼런스 콜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쵸? 실적 발표할 때 2018년부터 16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4분기까지 ESG에 대해서 언급이 급속히 늘어납니다. 회사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경영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ESG 경영을 위해서 탄소 배출 안 하고 재생에너지를 쓰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작년에 한때 여기에 데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했거든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요번에 트럭 있죠, 트럭. 배송하는 트럭을 15만 대를 한꺼번에 계약했거든요. 전기차로 하는 배송.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비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자가 ESG에 동참하는 기업으로 분류되는데, 네. 새로운 어떤 사무실을 만들 때 보면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환경적인 선언을 얘기한 거가 그래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택배를 포장을 할 때 그게 이제 그냥 비닐로 된 포장 테이프가 있고 종이로 된 포장 테이프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 이거 비닐을 쓰지 말고 종이를 써야겠다 하면서 종이로 이제 바꿨는데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약간 요 ESG 그런 네, 경영의 일환으로서 저도 이제 작지만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네요. ESG 투자 ETF 관련해서 그런 예.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풀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담당이 MSG입니다. MSG요? 좋아하는데 예, 저는 MSG 좋아해서 양념톡톡 보이는 예, 뭐, 예. 근데 ESG는 잠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네. 최근에 올라오는 그 이제 펀드에 대한 관심도를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2018년 대비해서 4배까지 커지는 모습 보였고 사실 그 밀레니얼 젊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ESG 관련하지 않은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특히 선호하는 ETF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ETF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냥 분야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것들이 안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싫어하는 게 안 들어가거든요. 술, 도박, 카지노, 무기회사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의 그 사회에서 약간 제약주로 분류되는 그런 회사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보신 것처럼 가장 많이 포함된 게 애플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5% 가량 들어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존슨앤존슨, JP모건 체이스, 구글, 비자,
프록턴 갬블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런 관련 기업들이 약한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쁜 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네. 굉장히 큰 기업들도 많고 네. 금융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가 이제 미국의 6대 금융주거든요. 네네.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ESG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금융주 실적을 얘기할 때 어떠어떠한 기업은 실적이 안 좋았다. 왜 안 좋았냐? 과거에 금융에 대한 어떤 그 뭐죠? 불법적인 관행, 영업 관행 때문에 뺐다고 했던 기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여도훈 씨, 뭐, 요번에 우리 회사에서 약간의 뭐,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예. 네. 아, 뭐, 왜? 적금 만들어 주세요. 카드 만들어. 이런 얼마 영업. 전에 들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죠? 예.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나, 이번 그저께, 주에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주? 월요일날 얘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월요일날. 그런데 이 중에서, 아니, 근데 이 중에서, 아니, 왁꽃자 얘기하면 뭐 맞출 것 같은데요. 네. 색깔, 유독 튀는 색깔이 있어요. 웰스파고. 웰스파고입니다. 예. 웰스파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여기 빠진 금융주라 하는데 이게 있는 거에서, 웰스파고인데? 아니, 웰스파고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웰스파고가 이제 과거에 불법 영업 가능 때문에 CEO부터 주요 임원들이 이제 목이 다 날아났고요. 그 다음에 이세티브를 받았던 걸 토해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고 사실은 이제 이제는 많은 신뢰를 잃었다고 보는 은행이 바로 이은행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은행이 빠져갖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5개 은행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는 빠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웰스파고를 네. 좀 이렇게 빨리 부르면. 빠고가 약간 빠졌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웰스 잘 빠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예. 두 분이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장우석 본부장님 그런 말씀 잘 하시거든요. 제가 약간 이런 걸로 드립을 많이 치는데 예전에 했던 드립이 사실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되게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외우시라고 동호 추천 누가 했고 얼마 했다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한해운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할레오였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제가 그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얼마에 사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래요. 그렇죠. 로키드 마틴 누르기 사라. 뭐 뭘 사라고 했는데. 로키드 마틴. 아이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외워도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셨지만 웰스파고 실적이 무지하게 안 좋거든요. 사실 금융주에서 실적이 나쁘기도 어렵지 않은데 지금 웰스파고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주를 하나 딱 찝는다 그러면 웰스파고 빼고 찝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웰스파고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SG 그럼 투자 ETF 주가 차트를 좀 마지막으로 볼게요. 바로 이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ESG 하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해서 주가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사상 최고치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르네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제 74달러 정도 와 있는데요. 사실은 거의 한 3년 만에 2배 정도 올라가는 모습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기업들에서도 더 많이 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ESG 관련한 경영을 하는 또 관련된 기업을 모아놓은 ESG ETF까지 오늘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미주알고잘 오늘의 시간 USS 스택의 장원석 본부장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